너 잘 숙제했어? 어제 숙제요? 저는 다 했죠. 다 했어요. 숙제는 중요하죠, 언니. 어머, 완전. 뭐해? 안녕. 오늘도 이렇게. 시험 있다고 했는데요, 선생님. 맞아요. 맞아. 저 어제 밤새서 공부했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언니 인생은 하나뿐인데 열심히 살아야죠. 그래서 어제 놀았지. 와. 열심히 놀았구나. 열심히 놀았군. 저 여기다가 공부를 숙제를 다 넣어놓고 왔어요. 저 이거 제 공부한 책이에요. 아 나는 그냥 들고 다니는 책인 나도 것 같아. 나도 약간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 약간 느낌이에요. 아. 어? 어? 어 뭐지? 뭐? 일기시가 뭐였지? 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아니 몸 풀어. I'm ready, I'm ready. 수장 씨. 수장 씨? 네. Here. Oh my gosh. 여기입니다. Oh no. Ready? 해봅시다. 나 이거 다 잘 맞출 듯? 나 이거 완전 다 100점 맞을 것 같은데? 이름 김민지. 강예린. 오케이 오케이. 100점 맞을 수 있겠는데? 다니엘의 포닝 상태 메시지. 근데 딱 봐도 다니 언니 거네. 미안해. 2번부터 모르겠어. 헐, 나 2번부터 모르겠어. 오케이. 우리 이제 잡지가 왔어. 제가 불러드릴게요. 1번 자, 문제. 1번 문제. 다니엘의 포닝 상태 메시지를 고르시오. 그냥 다 맞췄을 거라 생각하는데. 해바라기. 4번. 예! 예! 제가 틀렸습니다. 하이하이. 이 해바라기를 보자마자 다니인 걸 확신했어요. 다니 하이하이 마지막 하이의 아이 대신에 느낌표인 걸 한 다니 디테일이. 맞아. 맞아. 이거 쓰면서 다니 고민했던 거 기억나. 이거 너무 쉬웠는데. 오케이. 다음. 민지가 하이보이 뮤직비디오에서 입었던 의상의 등번호는. 잠깐만, 다들 몇 번 했어요? 이거죠, 진짜. 나 00. 난 34. 저 7이요. 나도 34. 전 22로 했는데, 정답은 34. 나도 34. 나 기억해. 나이스, 나도 기억해. 아, 공부 안 해도 돼. 오케이, 넥스트. 다음 중 혜린의 파트가 아닌 것은? 솔직히 다들 알 거예요. 3번. 아, 아닌 것? 맞아. 나 틀렸는데? 나 틀렸는데? 몇 번 들어있어요? 내게 말하던 남들과는 그 2절이 있잖아, 2절. 2절에. 이거. 혜인아. 혜인아. 시원하겠다. 이걸 틀린다니. 아니야, 나 이거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실수로 시험에 점수가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근데 사실 나 4번 고민해. 너무 어려웠어. 나도. 이거 비슷한 건 인정해주는 거 어때요? 한번 들어보고. 다 같이 들어보고.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은 뉴진스 퍼스트 EP 뉴진스 비하인드 에피소드 2 중 한 장면이다. 혜인은 이 다음에 무슨 말을 했을까? 서술형으로 작성하시오. 너무 어려워. 혜인이 답장부터 들으면 안 돼?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애매한데. 제 거는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나도. 나 비슷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들려서 똑같은 거 적었는데. 네? What?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지금 행복 3, 기분 좋을까요, 둘? 네. 과연 정답은?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나요? 아, 내가 정답이 찾아가지고. 말도 안 돼. 저 완전 똑같이 적었어요. 그럼 우리 0.5. 혜린이 똑같이 썼으니까. 오케이. 그럼 딱 맞고 우리 0.5만 가져가자. 다. 근데 저 이거 헷갈렸어. 어떻게 헷갈리겠어. 아래 사진의 주인공으로 올바른 것은? 이거는 너무 좋아. 2번 한이 언니. 예. 나야. 이 엄청난 머리숱으로. 그거 혜린이 찍어준 사진이에요. 진짜요? 와. 그 블러리하게 나온 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나도 마음에 들어. 밑에 건 아예 블러이에요. 다음 질문. 다음은 포닝 메시지 일부이다. 다니엘이 공원에서 발견한 것은? 이거는 1번,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맞아. 1번이죠. 잠깐만. 예. 근데 5번의 곰은 뭐죠? 곰이요? 인형이면 발견했었어. 오케이. 7번 뉴진스 첫 번째 EP 뉴진스 비하인드 에피소드 1에서 민지는 멤버들에게 받은 생일 선물을 언급했다.
다음 중 민지가 받은 선물이 아닌 것은? 오, 이거 헷갈린다. 나 이거 확실하게 알아. 나도 확실해. 다들 알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 정답은? 곰돌이 인형. 근데 잠깐만, 투명 마스카라 준 사람 누구야? 다니 언니. 근데 알고 보니까 투명이 아니었어. 투명이 아니었죠? 제가 사용해보니까 투명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나도 답장 맞는 거 아니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곰돌이 인형이 아니라 곰돌이 목걸이였어요, 여러분. 아, 그것도 제가 선물한 거죠. 맞아. 아, 공주책? 공주책 누가 했어요? 공주책은 누가 했어요? 아, 언니가 했구나. 공주에 대한 책. 표지를 보고 공주책? 아, 다음 거 어려워요. 다음 중 해린데이에 업로드된 사진이 아닌 것은? 너무 어려웠어. 이건 솔직히 저도 좀 어렵긴 했어. 난 3번인 줄. 나도. 정답 4번. 어? 근데 왜 4번인지 기억이 안 나. 이거 내가 찍어준 건데? 오 마이 갓. 저 찍었는데 근데? 맞췄어요. 어? 근데 나 이거 왜, 내가 왜 해린데이 안 올렸지? 이거 생각보다 진짜 어렵다. 좋아요. 다음. 다음 중 한이가 그린 그림이 아닌 것은? 이것도 너무 이것도 어려웠어요. 사실 저는 근데 이거 너무 쉬웠어요. 왜냐면 맞아요. 한이가 그린 그림이 아닌 걸 제가 그렸어요. 정답은 3번이에요. 예스! 어? 제가 그렸어요. 아, 어쩐지 약간 언니 감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면서 한이가 로켓 얘기했던 거를 내가 기억해. 나 약간 이 스케치 느낌 진짜 좋아해. 맞아. 여기에서 맞은 게 없어. 저도 두 번째 잔 큰일이에요. 저. 다음 게 좀 어려워요. 1위 앵콜 무대에서 멤버들은 선글라스를 착용했는데 이때 세인의 선글라스 색깔은? 그린. 아, 난 옐로우. I did pink. I did pink. 아, 그린. 예. 그린이었구나. 아, 이 11번은 너무 쉽지 않나요? 아니요, 저 이거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진짜? I don't know. 다음 중 어텐션 뮤직비디오와 관련이 없는 것은? 정답은? 어? 3번이네? 예. 아, 하이픽. 3번 언니 둘이서. 이야. 언니, 3번. 언니 둘이서 둘이서 아, 이건 3번이에요, 여러분. 하이포의 뮤직비디오 기억 안 나요? 넥스!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이거 다 맞췄죠? 다음 중 뉴진스 first EP 뉴진스 한정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 둘, 셋, 4번! 여러분, 어떡해요? 저 너무 잘 본 것 같아요. 오, 잘했다. 몇 개 틀렸죠, 혜인이? 하나, 둘, 셋. I got more questions wrong than right. Okay, 내 점수는 7.5. 저는 10.5점. 오, 진짜 잘 봤다. 그쵸. 한 개 반 틀렸어요. 혜인이는요? 저는 다섯 개를 틀렸어요. 저는 여섯 개 틀렸어요. 반을 틀렸어요. 6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이 틀린 거야. 일곱이 틀린 거야? 맞은 거야? 틀린 거야. 틀렸어. 5점이시네요? I'm proud. It's almost hard. 다들 수고했어요, 여러분. 시험 끝났어. 끝났어. 재밌다, 아쉽다. 이거. 오, 너무 재밌는데? 되게 제대로 생각해야 되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약간... 활동을 돌아보는 느낌이었어. 맞아요. 오! 어떡해. 아니 쉬는 시간. 왜 벌써 쉬는 시간이죠? 우리 뭐예요? 쉬는 시간에? 아 이러시면 완전 100% 다 맞힐 줄 알았거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래도 2등 했어요. 2등 했다. 오케이. 오! 그럼 꾸며볼까요? 어? 저 이미 시작했는데. 오케이, 고! 나는 약간 스크랩 형식으로 꾸며야겠다. 저 이 사진 처음 봐. 귀여워. 아, 귀여워라. 귀여워. 아, 마음에 들어. 눈에 물 들어간 사진. 진짜 재밌는 거 많다. 너무, 이건 너무 재밌는 거 아니야? 와, 이거 너무 재밌다. 다들 갑자기.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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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시간이 있어. 여러분, 10분 남았어요. 어텐션, 어텐션. 저 이 사진 찍을 거예요. 너무 귀엽죠, 하니. 아, 그림은 마음에 든다. 최대한 많이 붙이고 있어, 스티커. 아, 나도. 아! 안돼. 잠깐만, 하나만 더 붙이고. 안돼, 안돼, 안돼. 됐다. 계속함, 계속함. 좋았어. 안돼. 와, 가슴 지글지글 엄청 두근거려요. 궁금하다, 다들. 자, 짜잔.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야, 유진스의 첫 무대.
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 이 바닥을 이걸로 한 이유는 우리한테 뭔가 되게 꽃밭처럼 엄청 행복한 날이었어요, 첫 무대 날이. 그래서 의미 있다. 너무 행복했고, 이 다섯 명의 토끼들은 우리 다섯 명의 소녀, 뉴진스 멤버들입니다. 귀엽다. 이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마스킹 테이프를 제가 일부러 다 물어봐서 이렇게 스크랩했고요. 각자 사용하고 싶은 마스킹 테이프 조금만 잘라줄 수 있어요? 마스킹 테이프 하나씩 물어본 디테일이 너무 귀여웠어. 약간 왜 물어보는 건가 했어. 저도 어디서 쓰는 거지 했는데. 그니까 잘했다. 아, 너무 잘 그렸어 근데. 아 귀여워. 와 진짜 잘했는데. 이렇게 꾸몄는데 이게 첫 어텐션 뮤비 공개했을 때를 그린 거거든요. 이게 노트북이고 여기 뒤에 우리들인데 약간 놀란 그런 느낌의 이 노트북 화면 안에 저희들이 있고, 사실 이게 우리 인트로 착장이잖아요. 맞아. 그 만족스러운. 오, 되게 잘했네. 진짜 예뻐요. 잘,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 그러니까. 저는 저희의 그, 저희 하이보이 뮤직비디오에서, 하이보이 뮤직비디오는 4개지만, 엔딩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서 끝이 나잖아요. 그 모이는 장면인 파티 의상. 일부러 이렇게 우와. 파티 의상으로 그렸는데요. 언니 진짜 잘했다. 귀엽죠? 다 진짜 잘했네. 뭔가 저희가 이 의상을 입고 실제로 무대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무대에 딱 올라갔는데 되게 그 순간이 너무 예뻤던 것 같아서 꾸며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토끼들은 저희 팬분들이에요. 그 팬분들이 이렇게 부채 들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보면 뉴진스 이렇게 있는 건 슬로건을 들어주신 분들이고요. 우와, 여기 네. 있는 분들은 이렇게 딱 그 토끼 부채이신 분들이에요. 우와, 디테일! 우와, 디테일! 뭔가 딱 무대에 쓰면 저는 그 부채들이랑 이거부터 찾게 맞아. 되더라고요. 약간 맞아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잘한 것 같아요. 네, 잘했어요. 근데 나 이렇게 꾸몄어. 귀여워. 우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그 놀이공원 아닌가? 약간 이거 좀 더 잘 저 뭔지 알아요. 나도 놀이공원인 줄. 이거 우리 손 모아서. 아 맞네 맞네. 샌드위치 하는 거잖아요. 너무 잘했는데? 아 귀엽다. 그, 약간 디테일보다 좀 예쁘게 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그 샌드위치 우와. 하면 진짜 힘이 나요. 맞아요. 귀엽다. 저는요. 이제 뭐지? 보니까 조금 웃기긴 한데. 귀여워. 하늘에 날아. 짜잔.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행복했어. 맞아요. 우리가 그 블루색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약간 유진스 don't be blue.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이게 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딱 떠오른 거예요. 되게 그냥 행복한 모습을 담고 싶어서 와,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저는 그 언니의 그 유진스 don't be blue 그 발상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다니 언니 다워요. 아, 다들 너무 잘했다. 근데 다들 되게 다랑 다랑하게? 다르게 표현했다는 게 더 신기한 것 같아. 저도 그 민지 언니처럼 하이보이 무대 중에서 언니처럼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2절 후렴 때 그 마인 하고 딱 나올 때 터지거든요. 그게 마인 이게 뭐예요? 마인 아니 갑자기 아, 잘했어 갑자기. 그 2절 터질 때 잠깐 고민했다. 원래 우리 연습할 때 전부터 다 부르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각 마인 그 마인 할 때 나오면서 갑자기 싸 할 때 빵 이렇게 터지는데 빵 하는데 이렇게 멤버들은 서로를 보면서 이러고 있고 이게 터지다 그때 진짜 기억에 남았어요. 그 파트 안무가 너무 행복하죠. 도대체 어디 붙여놓고 싶다. 어 이거 포닝 올려야겠다. 오케이. 쉬는 시간. 부끄러워서 말은 못했지만 이렇게 하늘을 나는 의미가 되게 여러 가지 있었어. 이렇게 하늘이 되게 높고 그리고 멀리 있잖아. 근데 그만큼 내가 멤버들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 팬분들도 직접 만나게 될 수 있었다는 그 행복을 이렇게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근데
네, 우리가 하늘을 나는 그 그림이 뭔가 내가 딱 표현하고 싶은 그런 단어였어서 그렇게 그렸어. 여러분은 2분? 말도 안 돼. 이거 맞잖아. 선생님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불가능해요. 여러분 선생님이 5번 추가해 주신대요. 와. 잠깐만. 야 그래도 여유 줄 여유라고 치면 다 할 수 있죠.